않았어요. 네, 줄지 않았어요. 예, 히드라리스크 막는 거에는 그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김명훈 선수도 그걸 알고 그 히드라리스크를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고 딱 저 정도만 찍어주면서 예, 드론을 그렇죠. 채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본질의 포즈 하나 더 안정적으로 네. 가져가고 있는. 자, 드론 나오고요. 저 다 확인했어요. 예, 오른쪽 멀티는 못 봤죠? 아, 오른쪽 이 여기 네네. 얘는 못 봤나요? 예, 요건 못 본 것 같아요. 내일 5시 반쪽. 요거까지 좀 봐줘야 되거든요. 보면은 뭔가가 좀 기분이 조금 좋지 않은데. 좋진 않죠. 네. 저거까지 보면. 해처리 챔버까지. 네. 자, 질러 공업이 지금 돼 있나요? 아, 이거 그냥 본진에서 예.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일찌감치 예, 예, 예. 포기하고 예, 본진에서. 예. 김명훈이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히드라리스크로 그냥 무난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상황으로 이겨 있게 게임을 하는 그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아, 좋아요. 이미 예, 미니맵만 봐도 저가 예. 조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미니맵이잖아요. 예. 자, 커세로 다시 한번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장윤철 선수.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이 맵 9734가 좀 최적화된 맵이네요. 확실히 미네랄 펌핑도 쉽고 앞마당에 미네랄 덩이 위에 더 있어서 그것도 쉽고 멀티도 오른쪽으로 툭툭 먹어주면 되고. 제가 장담합니다. 9734가 뭔가요? 약간 오늘 이 영어는 없나요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9734가 이제 드론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973까지는 좀 들어보셨죠? 거기서 이제 4는 4멀티에 4드론 뭐 이런 사회 처리? 뭐 이런 네. 느낌이거든요. 괜히 또 먹잇감을 던져준 것 같은데 이러면 또 채팅 올라온다. 자, 이 맵에서는 그래서 예, 예. 커세어 리버가 좀 자주 나왔어요. 커세어 리버가 좀 자주 나오는 맵이었는데 예. 요런 것 때문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요런 류의 그 게임에서 저우가 상황이 굉장히 좋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구조지 않나 싶은데 네. 자, 커세어는 둘 리버테크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그렇죠. 좋은 빌드가 있어도 그렇죠.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퀸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퀸. 김명훈이니까 아, 아무나 못하죠. 되는 거예요. 저 이용. 오저저저저저저저저. 자, 바로 바라봐야 됐고 컨트롤. 공일업은 지금 아직 누워 없는 상태에서 싸우네요. 그냥. 오, 네. 어, 바로 됐어요. 지금 방금 바로 됐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영호 선수 빌드. 항상 따라 합니다. 이영호 선수 빌드 좋은 거 있으면 흡수하고 항상 따라 하는데 저는 이영호 선수가 아니잖아요. 원래 스포츠 용품 마케팅이 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저 선수가 쓰는 걸 내가 쓰면은 그렇죠. 개뿔. 진짜 네. 안 돼. 그렇게 안 돼. 돼. 내가 무슨 축구화를 뭘 호날두가 신는 축구화 신는다고 그렇게 되나 안 네. 되지. 결국에는 본인 파일럿이 그렇죠.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일단 네. 예. 6시 종 멀티 체크. 질럿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질럿 빼주고요. 또 네. 다시 내려옵니다. 자, 이거 먹으려고 지금 양쪽에서 자, 질럿이 상당히 다수가 사이사이 파고들면서 공격을 퍼. 공일업 방금 끝났습니다. 방금 네, 힘을 좀 줬어요. 네. 오, 히드라리스크 잘 줄였고요. 네. 하지만 지금 멀티가 추가적으로 또 있기 때문에 야, 썬큰 콜로니까지 또 지어주네요. 미달필드 뒤쪽 아직 건설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 장윤철 선수 병력 둘러싸서 썬큰 쪽 두둑이고 있는 것 질럿은 둘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 빼주는 장윤철 선수고요. 위쪽에서 네. 히드라리스크 야 진짜 그 히드라리스크의 움직임이 너무 부드럽죠? 네. 위쪽 아래에서 계속 꼬셔 먹으면서 질러도 참 좋은데 움직임 네. 둘 다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요. 네. 장윤철 선수는 이러면서 그냥 템플러에 좀 힘을 줘가지고 질러 템플러에서 한 번 더 세게 찌르려고 할 것 같아요. 네, 하이템플러 세 정도 일단은 네. 보여주고 있는 장윤철 선수. 자, 럴커까지 준비가 되고 있고요. 네, 그 확인합니다. 진짜 김명훈 토스전이 너무 좋긴 해요. 그냥 그렇죠. 게임을 보고 있으면은 뭔가 되게 안정감이 네. 다르달까? 뭐 김명훈만 좋은가요? 김민철 네. 조일장. 진짜 악몽들. 자, 집에 돌아옵니까? 질럿들. 네. 공이로 히드랍니다. 이번엔 럴커까지. 자, 그러면서 닭 한 네. 마리 돌려줬는데 수비. 자, 인구수가 저그가 토스와 거의 같습니다. 예. 그 말은 즉슨 예, 저그의 병력이 많다 혹은 드론이 많다 부유하다라는 거고요. 예. 자, 앞마당 이거 좀 조여주러 가는 거죠. 예, 럴커까지 같이 있습니다.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조여주러 가는 것 같은데. 오버렛 하나 잡아주고 두 번째 오버렛까지 공격하고 있는 장윤철 선수 위치 바꿔서 하나는 피가 빠져있는 커세어 위치 바꿔서 네. 그냥 갑니다. 커세어의 활약도 지금 괜찮아요. 네. 귀찮게 계속 해주고 있고 이게 연탄 조이기. 자, 시작됩니다. 뚜여 버렸습니다.
강윤철 그러면서 자 미네랄필드 뚫려 있다 보니까 질러 돌렸어요 아래쪽으로. 자 오버로드는 봤습니다. 자 이걸 위치 확인. 그쵸? 이걸 보고 대처를 할 수가 있죠. 김명호 선수도 앞마당에서 야 김명호 참 와 성큼 콜로니까지. 네. 와 진짜 좋네요 저거. 그래서 입구 쪽 조이기를 뚫고 나가는 시도 일단 옵저버 살아있습니다. 스톰 쓰면서 뚫고 나온 시도하고 있는 장윤철 선수 러커 버튼 걷어냈어요. 네, 저 질럿으로 조금 이제 병력을 나눠보겠다는 건데 줄줄이 줄줄이 이쪽에 삼성큰이 정말 압박이에요 지금. 거기에 히드라 들어가면 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돌아옵니다. 잘해요. 네. 그래도 그 와중에 그래도 장윤철 정면 안 좋아졌어요. 네, 정면 뚫고 질럿 네. 움직임으로 그 적의 병력 유인한 후에 질러 뚫고 나왔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12시 멀티까지 준비를 해주겠죠. 네. 자 그러면서 확장 말씀하신 것처럼 네. 거기에 또 이 깨알 같은 저글링 아 귀찮아요. 아, 참 귀찮아 진짜. 네, 꼼꼼한 거죠 그게. 네. 자 그러면서 센터 쪽에 좀 병력 좀 집결시키고 있거든요. 네. 김명훈 아, 김명훈 싸움 한번 벌어지겠네요. 하이템플레이 지켰고요. 토스는 스톰 스플래시 유닛으로 최대한의 그 전투에서의 이득을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물리치면서 자 뭉쳐있는 히드라 쪽으로 스톰이! 이거 거의 뭐 일렬 횡격 이쪽 세 방향 정도? 세 방향. 몇 도인가요 이게? 좌우 센터 방향 3방향 덮쳐들고 있는 김명훈 선수! 들어가라 귀가해라! 와 이래서 공포스럽다. 지난주에 네. 조일장이 보여주더니 어 진짜 저그스럽게 네. 어우 경기력이 너무 좋고요. 그러면서 또 5시 멀티까지 또 준비를 그러니까. 해주고 있는 게 또 김명훈 선수겠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장윤철이 못한 게 뭐예요? 못한 거 없죠. 네, 근데 쫙 그냥 한 명씩 네. 펼치고 그냥 감싸드니까 장윤철 선수 예, 장윤철 선수도 공 위협이 됐기 때문에 예. 히드라 리스크는 공 위협이거든요 아직. 자 전투에서 장윤철은 딴 거 없어요. 전투 항상 전투에서 이득을 좀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역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장윤철이고요. 김명훈 시간 안 주죠. 몰아붙입니다. 자 스톰 쓰면서 나옥 또 한 번 달려들고 있는 히드라와 러커 러커 밭 요리조리 피해주면서 예, 잘 싸우고 있는 장윤철 오늘 스톰 적중률이 네. 괜찮았어요. 근데 히드라가 양이 양 옆에는 장사가 없다고 으아 공이어 딱 되면서 원위치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네. 지지면 조일장이 해도 이 장면, 네. 김민철이 해도 이 장면. 근데 이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그치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1경기 짭제 선수하고 네. 박상현 선수, 김태형 선수 거기까지 가기가 힘든 거예요. 네. 만들어내는 게. 와 근데 진짜 출중해요 진짜. 와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예. 지지. 장윤철 선수, 지지선언! 김명훈 선수. 토스도 한 장의 카드를 남겨놓게 되고 이제 박성현, 김지성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 장윤초를 잘해. 이번에는 김명훈이 압도 잘한다? 잘해. 예. 그러니까 막 딱 보면은 진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경기력이 눈정화되죠. 예. 자 이러면은 이제는 토스는 한 명 김범수 선수 남았고요. 예. 만약에 김범수 선수에게도 포스트시즌 진출 권한이 생겼습니다. 이겨야 돼. 2승을 할 경우에 예, 그럼 있어요 지금 기회가. 예예예. 예, 예. 두 명을 잡아내게 된다면 기회가 있고. 그렇죠. 김명훈 선수는 이제 그 세 명 잡으면 예 당당하게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잡으면은 김범수 선수가 이 키를 하게 되면 진출이죠. 잡으면은 그렇지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출입니다. 대장이 되는데. 예. 다 이겨야 돼 나머지. 그렇죠. 그 김범수 선수가 다 이기게 쉽진 되면 않다, 쉽진 진출이에요. 않다. 근데 할 수 있어요. 종종 체화전에서 충분히. 예. 자 아직 김범수 선수 듣고 계시죠? 포기는 1위입니다. 방심하지 네. 마라. 최초 1위니 모든 걸 끝낼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최후 1위. 그렇죠. 본인이 모든 걸 끝내고 내가 장윤철 끄집어 내리고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자 일단 그러면은 김범수 선수의 상대 결정전 김명훈이냐? 박성균 혹은 김지성이냐. 그렇죠. 더 가서 가보겠습니다. 일단 맵 선택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폴라리스 를 고릅니다. 폴라리스하고 신태양에서 토스전 하겠다는 거네요. 예예. 야, 머리 좋다. 자 그러면은 테라는 어떻게 맞불을 와야 될까요? 테라 거 적어는 그거예요. 결승 진출 결정전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성균이냐 김지성이냐인데 두 선수 다 자신 정리해 드릴게요. 예. 박성균이 만약에 나오든 김지성이 나오든 네. 김명훈 잡으면 테란 결승 진출 확정입니다. 박성균. 근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 테란을 결승으로 네. 올려놓느냐. 끊겠다는 거예요. 예. 테란 입장으로서는 결승 진출 확정전. 저그 입장으로서는 아직 몰라. 오, 이것도 정말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고요. 김명훈 선수가 우승을 할 당시에 네. 테란드를 잡고 우승을 했거든요. 이지호 잡고 결승에서 뭐 네. 이렇게 이영호 선수 4강에서 잡고 정말로 김명훈 선수가 한참 그 날이 네. 바짝 섰었는데 지금 결승 끝난 지 조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새 최근에 좀 보면은 살짝 날이 살짝 무뎌졌어요. 네. 하지만 아, 그래요? 예. 오. 저희 팀이라 계속 보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그래도 칼은 칼이라서 베일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쭉쭉쭉 올려야 이제 결승도 있고 예, 예. 포스트시즌도 있고 하니까 쭉쭉 예. 올려야 됩니다. 네. 김명훈도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지금 541개 네. 추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다 지표가 돼서 아프리카 TV에서 그래? 아, 야,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해설자 한 명 더 쓰지 뭐 저렇게 추천을 많이 받는 많은 시청자들이 아, 이 콘텐츠 정말 좋아요 라고 해주고 있는데 다 지표가 되고요. 또 여러분이 해주시는 또 유튜브에서의 또 추천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없는데 예. 그런 걸로 이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등! 그리고 유튜브! 예, 유튜브 가셔가지고 잠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구독하기 딱 눌러주시면 제가 가서 또 눌렀어 막 이렇게 보면서 자 준비가 끝났다고 하네요. 김명훈 선수 대장 김명훈과 자 박성균 테란 팀을 결승에 올려라 김 박성균 선수의 경기입니다. 6세트 출발합니다. 네 명 늘었어요. 네 명? 와 그래서 26,174명이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한 번씩 막 눌러줘도 오늘 3만 명 되겠네. 와. 아니 근데 이미 구독을 많이 해주셨겠죠. 아, 예. 그런가? 그렇죠. 처음 보시는 그런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 예. 자 박성균 대 김명훈 선수의 상대 전적은 6월에는 없었습니다. 박성균 선수도 네. 최근에 이제 박성균 선수 곧 군대를 갑니다. 들으셨죠? 아 그래요? 네, 곧 군대를 가는데 7월, 아 맞다 7월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네. 가기 전에 우승 한번 하고 가야죠. 네, 그럼요. 정내운님 눌렀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11시에 위치한 김명훈 선수. 김명훈 선수는 저그 팀을 1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남은 선수들을 모두 제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예. 테란 팀은 그냥 오늘 우승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꺾어내도 자동 진출이고요. 아 박성균 선수가 가고 김윤중 언제 가요? 곧 옵니다. 이제 와. 김윤중, 김정우 오죠. 종족 최강 점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 김정우도. 토스가 아, 더 세지게 각 종족별로 더 세지는구나. 네. 참 저그 기대됩니다. 저그 라인과 토스 라인이 또 보강이 네. 되네요 다시. 그러니까 앞으로도 진짜 종체전에 계속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께서 그런 관심 여의도맨님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관심을 보여주셔야지 유지가 가능해요. 제가 뭐 금수저가지고 제 힘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컨텐츠 즐기기 위해서는 네. 서로 이야. 이야 왜요? 왜? 생터볼. 아 나 또 예. 아무것도 없네. 그러게. 그러게. 센터볼. 네. 자, 두 선수 다 생터블이에요. 생해철이 네. 생커맨드. 예. 예, 두 선수 모두 다 생터블인데다가 네. 그 와중에 하이삼소님이 구독을 꼭 눌러주셨고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부유한 빌드로 양 선수 다 출발을 하고 있고요. 저거는 투해철이네요. 네. 네. 자, 아, 막 실시간 늘고 있어. 구독자 올라가는 거. 아, 고맙습니다. 이야, 진짜 감동이다. 감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행복하겠네요. 오늘 진짜 길 많이 막혔는데 그죠? 아 오늘 진짜 많이 막히더라고요 길이. 저는 프리급에서 아까 그 승원이 형이랑 좀 떠드느라고 한 40분 떠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수요일 그 시간대 거의 똑같은 시간 출발하는데 오늘 길이 많이 막혀가지고 좀 힘들게 왔습니다. 예, 권투데이님 고맙습니다. 언능 흥해라. 예.
대방견이 어서세요. 어, 무빙샷 김명훈 SCB를 잡아라. 와, 또 히드론. 와, 맞. 퇴적. 야, 퇴퇴. 내가 한다. 바통 이어받아서. 와, 운전 박성균도 운전 잘하네. 네, 일부러 꺾어주고 네. 약간 심리전 걸면서. 아시죠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거. 흉내내지 마십시오. 흉내내다가 자원 쌓입니다. 자, 그러면서 네. 센 커맨드, 그 더블 커맨드 이후에 투베락스까지 올라가는 박성균 선수고요. 네. 저그는 테란의 생더블을 봤어요. 예. 근데 저글링을 찍어서 자신이 가난해지는 것보다는 그냥 드론 찍어주면서 따라간다 느낌으로 예,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SCB 그래도 빨리 잡는 편이에요. 이 정도면 드론으로 많이 쳐. 아우! 3분 예, 34초 드론. 드론에게 맡겼습니다. 예. 예. 정말 마이크로 컨트롤이 이제 뭐 기본이 됐을 정도로, 이 정도가 기본이 됐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고요. 이게 진짜 예전에 프로 시절에 그 진짜 프로 씬이 있을 때 예. 그때 나왔으면은 관중들 그냥 그 부스 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분이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왜 선수들은 상식적으로 나이를 먹으면 더 못할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요. 왜 갈수록 더 잘합니까? 그래서 그 맛에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무슨 연습도 많이 하고 저희가 누굽니까? 스타크래프트 BJ예요. 실력이 올라야 하기야 수입도 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팬도 늘고 그치,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생계가 걸려 있다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하는 거고요. 하기 옛날에는 팀 생활할 때 연봉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그냥 그쵸? 냉정하잖아요. 냉정하게. 그쵸? 잘하면은 시청자 많고 별풍선 많이 받고 이제는 후원 개념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 억수로 많이 받은 아 이거 기분 좋다 고맙습니다 저 기분 좋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SCB가 네. 죽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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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스파이어까지 봤고요 예. 저거는 추가적으로 한시 멀티 가져가면서 저쪽에 예. 이제 투가스가 2500, 네. 2500 나눠져 있거든요 네 저거는 이제 그 폭발적인 가스가 갑자기 사가스 확 그냥 예. 그래서 울트라 그냥 확 혹은 뭐 럴커 확 예, 나올 가능해 보이네요 그런 멀티고요 가능해 보여요 자 토베르크스 불 네. 박성균 선수도 이번 시즌 진짜 활약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었죠 뭔가 그 박성균이 높이가 낮아졌네 뭐 그렇죠. 이러다가 이런 데 그냥 나와가지고 근데 예, 확실한 거는 종족 최강전에서는 예. 선수들이 반짝이는 선수들이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예 한두 선수들이 종족별로 제가 스노볼을 말씀 안 드렸구나 전설의 별들이 다시 빛난다 예. 여러분들 다 옛날에 이제 전설이었던 별들이 예. 다시 지난, 반짝반짝 뭐 지난 시즌에는 김지성 이재호가 빛났고 아, 이번 시즌은 뭐 조일장 선수도 빛났고 아, 고루고루 가지가지 했다니까요 예, 김민철 선수도 빛났고 토스가 조금 성적을 잘 못 냈긴 했지만 아직 예. 두고 봐야 되고 시즌 안 끝났기 때문에 봐야 돼요 자 이제 뮤탈리스크를 활용하기 시작하고 있는 네. 김명훈 선수 이제는 정말로 예. 컨트롤 싸움을 여러분들이 예. 즐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봅시다 얼마나 누가 더 예리한가 뮤탈 대 바이오닉 먹으려고 하는 끊어먹으려고 하는 자와 야 오버로드가 근데 딱 지켜보고 있어요 네. 이게 정말 편하거든요 지켜보고 안 지켜보고가 자 신경전 보이죠 저글링도 잘 살려주면서 예. 마린메드에게 예, 마린메드를 끊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밑에 한번 못 쌌고요 예, 박성균 선수도 마린 정말 유지 잘하고 있죠 아직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상황 잘 모아주고 사업전까지 모아주는 게 포인트인데 잘 모아주고 있고요 메딕 하나 메딕 하나 끊어졌습니다 메딕 중요하죠 자, 또 뒤쪽에 예, 그러면서 야. 테라는 4배로까지 예. 타이트하게 돌려주고 있어요 서로 상대를 아니까 무리를 안 하네요 예, 그리고 박성균 지금 좋은 플레이 예. 앞마당 본진 터렛 개수 보세요 앞마당이 하나 별로 없네 본진에 하나 예. 터렛을 최소화하고 마린메드에게 진출을 함으로써 뮤탈이 따라다녀야 되고 예. 그 근거는 성큰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저그가 앞마당에 예. 성큰을 짓지 않았기 것처럼. 때문에 뮤탈이 무조건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라는 그 계산이 딱 섰죠 예. 그렇기 때문에 3-1-1-1 터렛 받고 진출 계속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병역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 예. 자신의 경기를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두 선수 짤때 컨트롤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컨트롤 싸움 치열하고요 방금 예. 뮤탈리스크가 조금 손해를 봤어요 박성균 선수의 컨트롤이 굉장히 빛이 났고요 자 합쳐지고 있는 뮤탈리스크 덩어리 그리고 퀸즈네스트와 히드라리스크 댄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자 뮤탈은 죽지 않았습니다만 체력 빠진 뮤탈이 하나가 보이고 있네요 너무 좋아요 박성균의 컨디션이 이 지금 전적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 5승 1패거든요 네. 지금
컨트롤이 너무나도 깔끔 그리고 완벽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자, 결승 진출 결정전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야, 그러면서 정말 타이트하게 오바락스까지 아마단까지 처치하면서 오바락스까지 늘려주고 있고 투스타 올라가겠죠 박성규는. 김명훈 선수는 지금 방 업그레이드가 이제 곧 될 거예요. 8분 30초쯤에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타이트하게 눌렀을 때. 네, 아직까지 노업 상태 봐요. 뮤탈리스크 저글린 계속해서 간을 보고 있습니다. 네. 김명훈은 방업이 좀 돼야 좀 숨통이 트일 거예요. 아직까지는 예, 8분에서 9분 때에 되는데 보통 8분 30초쯤에 예. 됩니다. 방업이. 숫자 1이 안 지키고 있어요. 아직까지 뮤탈이. 네. 자, 사이언스 퍼실리티와 스타포트 일단은 원스타 아직은 1이 안 돼 있어요. 1 있나요? 예, 1 뭐 이런 거. 9분까지 이제 될 예정. 오히려 예, 테라는 01업 됐고요. 예. 이게 생더블이라 그래요. 네. 아, 공업을 했네요. 오히려 공업. 예, 방업 대신 공업. 예예예. 예, 예. 부비님 어서 오세요. 핵존잘 건희님도 한계로 팬가입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뮤탈리스크 정말 팽팽합니다. 아, 근데 까다롭죠. 저글링과 함께 싸우기 시작. 아, 싸우려다 말았습니다. 근데 많아서 테라는 네. 지금 병력이 꽤 그 밀집돼 있는 게 많아서. 아, 근데 이것까지 합쳐진다고요? 생각보다 더 막기가 힘들어지고 이거는 커트해야 돼요. 예, 올라오는 거 잘라줘야죠. 예, 이거 홀드 컨드로. 오, 이거는 잘 집었어요. 예, 뮤탈리스크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파랗게 질린 뮤탈만 좀 있고 예. 올라오는 충원 병력을 다 끊어줬습니다. 김명훈 선수. 자, 오. 이제 컨. 두 마리다. 세 마리까지. 예. 끊어주고 있어요. 자, 한시 지역에 지금 뭐가 건설이 됐죠? 성큰인가요? 어, 히드라 그냥. 히드라. 럴커 준비하고 있네요.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에요. 그레이터 스파이어 갑니다. 디팔라만도 함께. 네, 그레이터 스파이어는 이게 뭐 가디언의 약간 그 의도가 좀 보이는데 일단 박성균 선수가 투스타가 지금 올라갔는지가 원스타포트를 아까 확인했거든요. 원스타 투스타 완성. 예. 약간 이게 하나 짓고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자, 중간에서 검문하고 예. 있는 뮤탈리스크 일단 사이언스 베스를 등장합니다. 본진 습격. 자, 공업이 돼 있기 때문에 터렛은 예, 잘 제거가 됐고요. 자, 이제 한신은 럴커로 수비. 입구가 좁아요. 예. 다시 한 번. 예. 그 저거가 되게 외줄타기 운영인 게. 그래요? 지금 테란 병력 올라오잖아요. 근데 뮤탈이 여기에 빠져 있으면은 투럴커만으로는 멀티 수비하기 좀 힘들 수 있어요. 자, 럴커를 그래서 한신 지역에서 계속 왔다 갔다 위 아래로 해주면서 동선 보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 자, 이쪽에. 아, 근데 위치 들켰고 이러면은 뮤탈리스가 와야 돼. 이거 뚫릴 수 있거든요. 뮤탈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돼, 뮤탈. 자, 밑에서 열심히 날개짓하면서 오고 있습니다만 쫓아가고 있는 럭커 하나 죽었어요. 근데 이게 럭커 하나 보러 공업이 돼 있어서 말이지. 예. 아, 근데 이거 조금 피해를 볼 것 같은데요. 자, 럭커가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뮤탈리스크가 더 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예. 상하게 되면 가디언이 더 무력화되고 예. 잘 막는 게 숙제였는데 아, 박성균이 자, 럭커 잘 거둬냈어요. 컨트롤이 너무 좋고 예. 너무 날카롭습니다, 지금.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바이올렛 병력도 또 있어가지고 말이죠. 어허, 박성균. 이야... 지금 이번 시즌 5승 1패거든요? 확실히 확실히 올라왔어요. 확실히. 자, 말씀드렸죠. 결승 진출 결정전이 되느냐. 아, 박성균 선수가 조금 경기력이 너무 좋네요. 확실히. 자, 가디언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예. 아하. 저 박성균 선수는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유, 뭐 럭커 막 죽고 막 아니요, 토스팀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좋을 수 있어요. 저그마 상대하는 게요? 이번 주차만, 이번 주차만 볼 때 우승 이번 주차 우승을 위해서. 아, 이번 주차? 김범수 선수가 차라리 투테넌 네, 상대하는 네, 게 낫지 네. 김명훈 상대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성큰 공사하기 시작하고 있는 김명훈 선수! 성큰이 하나씩 둘씩 완성됩니다만은 자, 박성균 선수가 오늘 정말 독이 잔뜩 올라있어서 하나씩 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리케이트! 이것도 마린 메딕이 이겼죠. 메딕의 힘이 지금 빛을 좀 보고 있죠. 예. 숫자가 좀 얼추 맞다 보니. 아, 정면 병력도. 아, 디바우러까지 있습니다만. 베슬이 4대입니다. 지지! 저그 전멸! 야. 저그 안녕! 자, 이렇게 되면서. 테란 결승 진출 확정! 확정. 테란 일단 결승 진출. 야, 자, 테란은요. 자, 듣고 계신 테란들, 테란 여러분. 이재호, 박성균, 김지선, 이영호 선수로
7월 1일 다음 주 수요일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정말 불가피하게 스케줄상 참가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차 순위인 최우선 정영재 순으로 예 권한이 주어지고요. 예. 1인당 결승에서 우승하면 뭐가 좋냐고요? 1인당 100만 원의 상금. 그리고 100만 원. 쌓여있는 올킬 상금 분배. N분의 1. 예, 4분의 1씩. 예, 그리고 올킬 상금 획득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결승 먼저 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기다리고 있다가 첫 번째 경기에 맵을 고릅니다. 그렇죠. 맵을 고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유리하게 큰 이득이에요, 정말.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그 다음 권한까지 또 가져갈 수 있고 이게 작전 짜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예, 선 그 뭐냐면 선제 공격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승에 먼저 그리고 또 준결승 힘들게 올라오는 것보다 아니요 올킬했을 때는 상금 뿜바이 아닙니다 올킬러한테 갑니다 그때 쌓여 있는 거 올킬을 가져가게 되는데 예전에 그렇죠. 한번 그 유명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김정우 선수가 군대 가기 전에 어떤 결승 올킬 상금이 200만 원이 한 번도 안 나와 쌓였는데 네. 선봉 올킬에서 방송 시간 1시간 30분도 안 돼서 끝난 다음에 자기가 올킬 상금 챙겨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 올킬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우가 아주 유명한 인터뷰죠. 올킬에서 예. 죄송합니다. 다른 동료들도 아니 근데 따로 먹게 되는 아니 근데 뭐 올킬 했으면은 인정해 줘야지 그거는 100만 원씩 벌게 해줬는데 예. 그래도 안 하면 나눠가질 수 있는데 참 욕심이란 게 끝이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예, 전설에 미안하다. 잘해서 죄송합니다. 예. 왜냐면 저희도 시청률이 한 9시쯤 돼야지 이렇게 쫙쫙 올라가는데 그렇죠. 9시 10시 돼야 좀 무르익는데 사람들이 종잡아야지 켰는데 끝나있네 끝났네 예. 갑자기 우리 둘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설자 둘이 오늘 결과 보겠습니다 하고 있고 예. 뭐지 막 자 어쨌건 간에 예. 김범수 선수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일단 김범수 선수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 0승 1패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박성균 선수와 김지성 선수를 제압한다면 예. 장윤철 선수를 내리고 본인이 포스트시즌 진출권을 획득합니다. 네. 근데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게 일단 상성전이고요. 예. 남은 맵이 할만해 보여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범수 선수의 파이팅을 좀 응원을 하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김범수 선수는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또 부비님 또 부비 오천사님께서 500개를 선물해 주셨는데 원래 500개 이상부터는 성대모사 고맙습니다. 그 리액션이 있긴 한데. 예, 별로 어떤...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실 것 같은 분이에요, 저분은. 아니 한번 그래도 하셔야죠. 아니 저분은 그런 에헤이, 그래도 한번 그런 하셔야죠. 거를 원치 않는 분이죠, 예, 그죠? 그래도 한번 리액션 부비님. 한번 가셔야죠, 형님. 예? 아, 한번 가셔야죠. 아니, 아니. 자, 3, 2, 1, 자 끝.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더가오 가보고 더가오 가서 예. 보고 시간 있으니까 더가오 가서 보고 박성균 선수의 맵 선택 상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범수 네. 선수로 맵 선택 보도록 하죠. 부비 형님 그 좀 이따가 한번 타이밍 잡아주세요 한번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한번 예 한번 좀 약간 부끄러우신 것 같아요 약간 타이밍 이러가지고 부담스럽다 자 박성균 선수 태양의 제국 선택했고요 네 태양의 제국 김범수 선수와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거봐 파티가리님의 부끄러워하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네. 잘 그럼요 감사합니다 자 네. 김범수 선수도 이기면 2승하면 종체 진출이고요 결승 그렇죠. 토스 진출이고요 그리고 토스 팀의 우승 이번 주 우승을 또 자기의 힘으로 끌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예. 2승하고 자기도 가고 자기 자력으로 우승까지 시키면 남은 선수들도 범수 괜찮은 카드구나 그렇죠 인정을 하고 네. 다 같이 또 파이팅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안 해도 돼요 아우 네 해주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 토스도 끝난 건 아니고 참 재밌는 게 지난주에는 그렇게 막 그 서슬시 퍼런 테란을 잠재우고 조일정 선수가 마무리 딱 짓고 네. 저거 팀이 승리 딱 하더니 그렇죠 이번 주엔 또 귀신같이 다 죽었어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종족 최강전이다 네. 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데이터가 쌓이고는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이 데이터의 그 위에 있는 선수들은 네. 확실하게 보여주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김영훈 선수 들어놓았어요 그러니까 또 장윤철 선수를 상대로 할 때 막 그 이 김명훈 선수 막 우리가 막 진짜 그냥 저금 막 이런데 또 바로 박성균 선수한테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다르다니까 진짜 예 네. 네. 그러니까 몰라 이게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아니 이영호 선수가 왜 이렇게 종족 최강의 힘을 못 쓰나요 김태균 선수가 이영호 선수가 다전제 막 3전 2선승제 이런 거에서는 겁나 센데 종체는 단판. 상대가 계속 바뀌어요.
반판. 예, 승자 연전 방식인데 상대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 흐름을 그냥 그리고 준비를 해와 단판이다 보니까 이기려고 이 선수 상대로 이걸 준비하고 그걸 다 생각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재밌는 거죠. 근데 그렇죠. 여기서 센 선수들은 또 장점이 또 부각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그 타 게임 얘기하시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